2월 27일 뉴욕 증시는 대체로 조용한 가운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. 다우지수는 0.25% 하락, S&P 500 지수는 0.17% 상승, 나스닥 지수는 0.37%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. 고점 부담 속에 투자자들은 4분기 GDP 잠정치와 1월 PCE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습니다. 지난 1월 CPI와 PPI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인 데 이어 1월 PCE 물가 지수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가 부각되면서 패드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. 지난주 엔비디아 호실적에 따른 인공지능 열풍으로 큰 폭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또한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주요 종목별로는 마이크로소프트 0.01% 하락, 엔비디아 0.49% 하락, 애플 0.81% 상승, 알파벳 0.97% 상승, 아마존 0.68% 하락, 메타 1.1% 상승하였습니다. 1월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.4%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12월 0.2% 상승했던 것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을 압박했습니다. 금일은 22시 30분에 미국 GDP 발표와 4분기 개인소비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.